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격전지에서 총력전을 펼쳤는데 특히 플로리다주와 펜실베니아주 등 당락을 가를 경합주에서 사활을 건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거 마지막 날 유세는 격전지로 꼽히는 주에서 이뤄졌습니다. 전날 밤 12시 넘어까지 5개 주를 돌며 유세를 펼쳤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전부터 경합주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Tomorrow we are going to win this state and we are going to win four more years in our great White House. With your vote, we will continue to cut your taxes, cut regulations, support our great police, support our fantastic military.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재향 군인들을 돌보고 총기 권리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와 종교 자유를 강조하면서 더 많은 상품에 미국산이란 표식이 붙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대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He was a cheerleader for NAFTA and China's entry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North Carolina lost 50% of all manufacturing jobs after those Biden betrayals.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일 오하이오주와 펜실베니아주에 집중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연설에서는 막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당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We're done. We're done with the chaos. We're done with the tweets, the anger, the hate, the failure, the irresponsibility. 또 자신이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행동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검진, 추적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나서고 중국에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let's not forget how Donald Trump is weak and chaotic with China on trade. Farm bankruptcies are way up. Exports are way down.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유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안해 대형 주차장에서 지지자들이 차량에 머무는 형태로 이뤄져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두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들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4년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뒤집기에 성공해 승리한 곳입니다. 펜실베니아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인 약 4%포인트 차로 추격하면서 서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주요 경합주 투표 결과와 여성, 노인층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3일 미국 동부 시간 0시 북동부 뉴햄셔주의 산간마을 딕스빌 노치를 시작으로 만 하루 동안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걸쳐 진행됩니다. 딕스빌 노치의 이른바 자정투표는 광산마을 시절 자정에 투표하고 이른 새벽 일터에 가던 전통에 따른 겁니다. 투표는 동부시가 오후 7시 버지니아와 벌몬트 등부터 종료돼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 걸쳐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끝으로 모든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과 하원 의원, 11개 주의 주지사와 지방단위 기관장 등도 동시에 새로 뽑습니다. 임기 6년인 상원 의원은 총 100석 중 3분의 1 정도인 35석을, 하원은 435석 전원을 이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합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16년 만에 상원 가반을 탈환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당락을 결정할 첫 번째 요소는 경합주 투표 결과입니다.
정치 분석 매체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6대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 속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일 연재 2.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일 연재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당 29명이 걸린 플로리다에서 1%포인트 차,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 2.9%포인트 차로 앞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This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It's a patriotic duty for God's sake. But still Trump refuses to listen to the science.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승리를 남겨줬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저소등의 교외 지역 백인 남성 사이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선 교외 지역 여성과 65세 이상 노년층 유권자들 사이에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두 자릿수 이상 높다는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So can I ask you to do me a favor? Suburban women, will you please like me? Please. I saved your damn neighborhood, okay?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 수는 9,600만 명으로 집계돼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전 투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사전 투표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특히 우편 투표 때문에 개표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두 후보의 승리 선언 시점도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유의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여성 후보 3명 등 한국계 미국인 후보 5명이 출마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재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유일한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 3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의 승리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성 후보로는 워싱턴주 10선거구에 출마한 전 워싱턴 타코마 시장 출신의 민주당 소속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의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 지역구에 출마한 영김 미셸 박스틸 공화당 후보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변호사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34 지역구에 출마한 데이비드 김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지만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한 사전 우편 투표의 증가와 각 주마다 다른 개표 방식 때문에 승자 발표가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 50개 주 선거 관련 당국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투표 다음 날인 4일 낮 12시까지 98%의 비공식 개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주는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합 지역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는 최종 결과 발표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우편 투표와 당일 현장 투표 개표 순서에 따라 초반과 막판 승자가 달라지는 등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CNN 측은 이번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방송사들이 투표 당일 밤 승자 예측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CNN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AP통신은 투표 다음 날 새벽인 2시 29분경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지에서 해킹을 통해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탈취해 최근 미국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경보를 발령했던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더 많은 해킹과 악성 코드 유포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기반을 둔 국제 사이버 보안단체 사이버 리즌 연구진은 2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 합동 경보에서 공개된 김숙희의 악성 코드 자료와 단연간의 자체 추적 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 이전에는 파악되지 않았던 스파이웨어, 악성 코드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스파이웨어는 김숙희가 해킹 시도 시 은밀히 첩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텔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며 C-스파이 다운로더라는 새 변종 악성 코드와 함께 추적을 회피하는 정교한 도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리즈는 이 같은 추적을 토대로 김숙희의 해킹 도구와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수많은 해킹 공격에서 사용된 해킹 인프라가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미국의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 정보 탈취 공격과 올해 초 유엔 안보리 산하 국제기구에 대한 해킹 시도의 배후에도 김숙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